있더니 그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요즘 추세 모르니. 오늘 내가 여기서 부를 노래다. 에버랜드에서. 나는 중식이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정중식이다. 잘 모르겠지? 작년에 슈퍼스타 K에 나와서 조금, 아주 조금 유명해졌다. 오늘 관객들이 우리 노래를 좋아할까? 매번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죠. 축제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저희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 좀 약간 잊고 자기 현실을 잊고 좀 즐겁게 놀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아 얘네가 또 왜 저러지? 나는 좀 잊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뭐 할 수 없다. 어차피 레퍼토리도 많지 않고 이게 제일 나다운 노래니까. 가난이 죄가 되냐고. 친구야 꿈이 있고 가난한 청년에겐 사랑이란 어쩌면 사치다. 일과 그다음에 진짜 결혼에 딱 맞닿았을 때 정말 현실에서 이제 돈에 이제 열심히 이제 막 허덕일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아 우리 얘기구나. 가사가 요즘 세대의 그런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꿈만은 책임질 것 없는 청춘이라서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르며 산다. 빚까지 냈어 대학 보낸 우리 아버지 졸업해도 취직 못하는 자식 오늘도 PC방 야간 알바를 하러 간다. 식대는 컵라면 안 끓이. 지옥인데 나라 같은 지옥, 국가 같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라고 좀 많이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있는 것도 지금 힘든 거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더 힘든 거 같아요. 제가 월급만 제때 받았고 퇴직금도 받았으면 이런 일 안 왔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냅두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겨울 한파보다 매서운 현실 앞에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맨발의 청춘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의 노래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 바늘구멍만한 취업 전쟁에 뛰어든 대학생들일까? 지난해 청춘명퇴 거부로 대기 발령을 받은 김익환 씨다. 논문을 요약하고 회고록을 쓰는 것이 그의 주요 일과다. 처음에는 회고록 쓰라고 했는데 무슨 반성문 쓰는 느낌 들더라고요. 내가 뭐 회사에서 잘못한 일을 적으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까다로운 행동 수칙을 앞세워 모든 개인 행동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경고장이 날아오고 세 번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불려간다. 화장실은 그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는데 진짜 뭐 못 참겠거나 하면은 그 허락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치범 수용소 같다고. 진짜 밥 주고 때리지만 않지. 밑에 불량자들, 징계 사유, 그 다음에 조직을 해를 끼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근무 그 능력 그 저성과자들, 그분은 각종 사유들을 인해가지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대기 발령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슈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자기들 희망퇴직 불응자라고 본인들이 서로 지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사 5년 만에 갑자기 닥친 명퇴. 내일이 통보 예정일이기에 마음이 더 무겁다. 올해 초
쪽방에서 벗어나 3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다는 임대 아파트.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굴삭기 모형. 이관 씨는 회사에서 굴삭기 만드는 일을 한다. 처음 회사에서 받은 거니까 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막 소주병도 있더라고요. 네. 좀 요새 혼자 좀 힘들 때는 라면에 소주 이렇게 한 잔 하면서 되게 청승맞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나이가 28살이고 하니까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나이였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서 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고등학교 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입사 후에는 자부심이었던 회사이기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며칠 후 이관 씨의 고향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관 씨도 오랜만에 다시 뵈요. 가난한 살림살이에 이관 씨 아버지는 병환 중이었다. 불편하고 그래서 좀 먼 길은 아직까지 지금 다리 이게 좀 용납이 안 돼서 좀 뒷방에도 짓고. 아버지가 삼성맨이던 시절 누구보다 단란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는 나이 마흔에 명예퇴직을 했고 삶의 터전도 지방으로 옮겼다. 그래도 이놈은 큰 놈이라고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담담하게 내려왔는데 작은 놈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그 이삿짐 센터 차 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해가지고 대천 도착해서까지 그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팠죠. 제가 처음에는 희망도 보였고 헤쳐나갈 용기도 있었다. IMF의 위기만 지나면 악몽은 끝날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사고까지 당한 것이다. 그 해저터널 거기에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또 사고 발생해가지고 시력이 20% 확률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뭐랄까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고 수술 받고 나오면서 생각나는 게 극단 생각까지도 나더라고요. 한때 독한 마음까지 먹었던 아버지를 버티게 한 건 이관 씨였다. 이제 뭐 저는 그때 뭐 회사에서 좀 그때 당시부터 좀 회사 안 하지만 아들의 부당한 명퇴 소식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고통보다 더 기막힌 아버지다. 뭐 나 같은 그런 삶이 다시는 안 오겠지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실에 이렇게 딱 닥치니까 이게 뭐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힘없는 노동자의 자식. 낭만이란 내게 무거운 사치다. 아직은 꿈만은 책임질 것 없는 청춘이라서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르며 산다. 빚까지 냈어 빼앗고 낸 우리 아버지.
오늘도 PC방 야간 알바를 하러 갔다. 우뚝 솟은 타워 팰리스로 대표되는 서울 강남의 부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상징인 동시에 셀러리맨 성공 신화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같은 하늘 아래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인생 행로의 제동이 걸린 수많은 청년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느낄 때는 서울대 입구역의 공기랑 여기의 공기랑 신림역의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버스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인데 느낌이 되게 달라요. 들어왔을 때, 여기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막막한 되게 답답함이 커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청춘이기에 오늘도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밤에 공부하고 오면 늦게 오는데 들어왔는데 딱 불 켜는데 아무도 없고 깜깜한 방에 제가 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불 켜야 되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여기 사람이 있어 무너진 건물 당신 발 밑에 그 아래 난 살아있죠 부사자 좁은 옆방에 사는 이조차 몰랐던 쓸쓸한 죽음이었다.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 내봤을 거예요? 한번도 못 냈을 거예요? 기죽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기죽어서 살아오다가 결국에 최종으로 결정한 게 자살밖에 없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가족들과의 사과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죽었고 상황들은 어땠어요? 신고 받으셨을 때? 15일에서 20일은 된 것 같아요.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라니 불명예가 따로 없다. 특수 청소부 일을 하는 올해 31살의 길혜용 씨. 20대 때부터 누빈 그의 일터는 자살이나 고독사 현장이다. 화학용 방독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는 거죠. 그가 아직도 보관 중인 유서 한 장. 3년 전 20대 자살 여성이 남긴 것이다. 아, 이거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책상? 책상에 이렇게 접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유서 뒷면에는 대출금 상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고소장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이 돈을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그 점이 예. 되고 이런 건가 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소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건 이제 건물주가 다시 사용할 거니까 남겨둬라. 대부분 빚, 생활고, 취업에 내몰리다 목숨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 20, 30대 청년층의 자살이 5배가량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또 웬만해서 다 나오니까 대출 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 한 20, 30대 그런 고독사나 자살 현장은 한 40건 정도? 아,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 일이 많아지면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쭈구리로 있었고 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제가 취업이 된다고 해서 뭐 제 목소리를 마음껏 발언할 수 있고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취업이 되면 조금이라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청년 백수 백만 시대. 그들 또한 한때 빛나는 청춘을 꿈꾼 적이 있지 않았을까? 경기도 부천시 허름한 주택가. 이젠 싱크대에서 세수하는 일이 제법 몸에 익은 가현 씨에게 이 좁고 낡은 방은 소중하다. 보증금 200만 원에 다달이 25만 원을 내고 있다. 그나마 이 돈으로 겨우 햇볕이 드는 지상층 방을 구할 수 있었다. 네, 25만 원에 살 수 있는 데가 창문이 그나마 이렇게 큰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알아볼 때 다른 데도 가봤는데 나머지는 25만 원이면 반지하거나 완전 지하거나 아니면 오탁방이거나 아니면 창문이 더 작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알바를 하고 사는데도 네. 계속 뭔가 돈이 모이거나 하지가 않잖아요. 네. 좀 그런 거 보면은 일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못 번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미래도 보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24시지만 가현 씨는 생활고 때문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청년 법안은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알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것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저시급 5,580원, 올해는 450원 오른 현실이 이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알바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맥도날드가 법을 잘 지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일하는 날수에 한 3분의 1 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출근하면 3번은 집에 가라고. 맥도날드의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나중에 본사도 찾아갔는데 본사에서도 똑같이 담당자 불러주겠다라고 하고 경찰 부르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날아온 것은 해고 통지였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알바 노조와 함께 최저시급 인상과 부당해고 철회 운동을 펼쳤다.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 노조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혹시 알바 하셨어요? 또 새 학기가 돌아오고 있건만 가현 씨는 먹고 사느라 아직 복학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5명의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고 막막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뭐 내가 뭐 저축을 잘하고 막 이럴 거라 생각도 안 들고, 근데 그때 되면은 진짜 완전하게 독립을 해야 되고 막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나이일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답이 나올까? 그때 돼서도 나올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연말, 1년 내내 아르바이트에 지친 이들의 송년 모임이다.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제가 하루하루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돈이 있었으면 저도 제 방이 있었을 거고 고시원도 창문 있는 고시원? 화장실 있는 고시원에 살았을 텐데. 차별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은 희망을 지워버렸다.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인턴들로 이렇게 돌려막기, 갈아치워졌던 그 일회용품처럼, 건전지처럼 쓰다버리는 그런 자리로 계속 남아있었던 자리고.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20대들 사이에선 노력만으로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아동방은 계속 내 삶에 계속 빚이 있는 거예요, 집에. 일을 분명히 다 열심히 하는데도 가족들이.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데 중산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제도화가 되는 게 20대만 먹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저 시장 환경,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안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같이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외침은 그만큼 좌절이 깊다는 얘기다. 기득권층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선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당대표가 하는 표현들, 뭐 청년들 중동으로 가라, 그리고 뭐 국제시장 이후에도 영화 국제시장 이후에도 논란이 나왔지만 요새 청년들 너무 눈높이가 높고 고생을 안 해봐서 해조선 하는 거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청년 세대 전체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고,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어른들이 외면하는 한 청년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이다. 누가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했다. 악기랑 스피커는 당연히 우리가 운반한다. 어딘지 주소 혹시 아세요? 차가 없어서 뉴스타파 차에 얻어 탔다. 운전이 불안하다. 불안해도 졸립다. 그래서 잔다. 기타 치는 민호는 창문에 하트를 잔뜩 그려놓고 잔다. 세트장은 촬영 준비로 바쁘다. 나도 바쁘다. 짬짬이 돈 버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싱싱참치 술 포스팅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것도 팔고요, 뭐 이것도 팔 거고요 하면서 계속 존재한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원래는 여기 배달까지 했었는데 배달을 다 사고 났어요. 그래서 배달 못 하나요? 무면허거든요 제가. 잡아. 그냥 웃음이 나온다. 나는 그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기 쓰듯이 노래로 만든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그런 일이 된 거예요. 노래도 부르지만 안 해본 일이 없다. PC방, 술집, 그리고 노가다. 자존심은 많이 버렸죠. 되게 일하려고 태어났구나. 진짜 하수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안에가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먼지로, 이 입자가 먼지로 빽빽한 공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스크 같은 거 지금 안 해요. 자기 사와야 돼요. 근데 몸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숨 쉬면서 가는 거야. 코 풀면은 진짜 검은 거밖에 안 나오고 한 5m 정도 손 끌고 막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아저씨들은 요즘 애들 눈이 너무 높다고 힘든 일 싫어한다고 뭐라고 한다. 막상 가봐서 그 돈 받고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24시간 주 7일인데 뭐 7일 내내 뭐 야근하고 잔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돈이 그래도 세 식구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돈이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슈퍼스타 K에 나오고 떴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왜 달라진 게 없지? 협찬?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안 들어온다. 생활은 바뀐 거 없어요. 똑같고. 네, 똑같이 또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처음에 또 힘들죠. 일을 못 했으니까, 강사하더라도 일을 못 했으니까. 돈. 근데 이제 조금씩 돈 좀. 난 할 일도 없죠.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것. 청년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가슴에 품었던 꿈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제대로 이룬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요즘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 중 하나가 이민 관련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올해 38살의 이 여성은 4년 전부터 이민을 준비했다.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나이에 용기를 낸 것은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그만그만한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IMF 겪으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버티는 게 버틴다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예, 그다지 행복하나 싶고 불안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행복은 저당 잡힌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여지고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같은 것도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유독 개인들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저뿐만 아니고 국적 이탈자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계 IT 회사에 다니는 이 남성은 대물림이 싫어 떠난다. 청년 실업도 그렇고 집값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 뭐 아르바이트 고생하는 거 대학생 학비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뭐 노후 준비 명퇴 걱정 온 전 세대에 걸쳐서 그렇죠 전 세대 예적금이 다 나간 이후로 집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시죠 이제 명퇴하신 지 꽤 되셨으니까 아버님은 저기 그 파트타임 뭐 주유소에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저기 군의 식당 아이를 낳으면 한국에서 제가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렇게 일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겪지 않고 1.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증거다. N세포 세대 또한 예고된 유행어인 셈이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는 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할 수 있어요. 애는 안 낳고 싶어요. 지금 이 자산에, 이 환경에, 이런 여유에는 아니 만약 이런 여유... 우리나라에 바라는 점은 이상한 신조어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한 신조어가 네, 흑수저, 예, 금수저, 해조선, 다른 것들 또 뭐 있죠? 이태백? 이런 제발 신조어를 안 만들 수 있는 오늘도 혹독한 취업 전쟁 속에서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건 허울뿐인 청년 정책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생색내기용 공약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낙제는 일부 면했지만 뭐 우리 걸 지금 뭐 심하이나 뒷불 이렇게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박근혜 정부가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청년들한테는 그 88만 원 세대에서 헬조선으로 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못 보여졌고요. 그러니까 실제 성과는 뭐 30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를 못 냈죠 여러 부분. 방쟁이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 이제는 그 센 주장. 센 언어로 세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대안과 성과를 가지고 설득하는 시대거든요. 그 20대 청년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화두가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된다고 보죠. 된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정면으로 저는 뚫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저는 청년 문제는 청년 또는 미래 세대 어떻게 표현하든 이 문제는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화두가 아닐까 이런 거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얘기하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수단이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러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이제 이런 말들 안 믿어요. 아까 얘기해도 얼마나 절절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와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신나게 달릴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존재. 청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우선순위를 따질 때마다 늘 다음에 덜 급하다는 명분으로 청년들은 밀려나야 했던 것이다. 우리 연습실이다. 월세 30만 원짜리. 최근에 올랐지만 그래도 싸게 얻은 거다. 지하 3평짜리 공간. 여기서 작곡도 하고 합주도 한다. 마음 편하게 24시간 연습할 수 있는 고마운 곳이다. 멤버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머리 잘랐네? 귀엽다. 저 자른 거예요? 네. 머리 엄청 많이 잘랐네요? 몰랐네. 아, 자기가 자른 거예요? 네, 원래 제가 자른 거예요. 파마도 자기가 한 거고? 아니요, 원래 자연머리. 아, 파마 아니에요? 네. 오, 충격적이다. 여기 물살이 너무 세. 여기 터세가 너무 세. 저 바위에 어디서 돈벼락 맞지 않으면 아마 우린 평생 이렇게 살 거다. 어른들은 옛날엔 더 힘들었다고 단장에 물 타서 밥 먹었다고 말한다. 나는 지금 아픈데 예전에 내가 너보다 훨씬 아팠어라고 얘기하면은 아, 뭐하라는 왜 여기 왜 와서 이 얘기를 하고 나 아픈데 이렇게 짜증나잖아요. 어차피 지금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있는 아이씨들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막상 우리가 배고픈데 자기 그러니까 똥 마려운데 자기 똥 마려웠었던 적을 얘기하면은 빡치는 거죠. 지는 이미 싼 거 아니에요. 이건 사는 게 아닌데. 그럼 난 왜 노래를 하는 거지? 난 눈치만 보다가 홀로 외로우니까 뭔가 불안한 사람들한테 우리 노래는 뭐지? 기대하지 마. 지금 그냥 인정해. 넌 계속 이딴 식으로 이 꼬라지로 평생 입만 하다가 죽을 거야. 뇌졸중이나 암이나 뭐 세 개 중에 하나로 늙어 죽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걸 인정했을 때 생기는 변화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네 삶을 찾아가라. 중식이의 노래는 이 시대 청춘의 자화상이다. 언제쯤 그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총선은 과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머리도 잘랐어요. 네. 출근한다고 자른 거예요? 네, 뭐 아무래도 좀 굿이 생각보다 좀 깔끔한 모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